말인 거야? 딱 맞춰 오셨군요. 아쉽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가 왔네요. 당분간 작별해야겠군, 동행자. 그동안 그대는 비범한 용기를 보여줬다. 이건 널 위해 부는 천사의 바람이지. 에? 갑자기 웬 작별 인사? 거대 운석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잠에 빠졌습니다. 체력이 강한 병사들도 버티지 못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황련님과 전 병사들 대신 환자들을 돌볼 테니 남은 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잘 가. 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야. 평소에 길드에서 나랑 파트너하겠다는 모험가들은 많아. 하지만 그건 오즈의 정찰 결과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야. 짧은 여정이었지만 정말 좋은 모험이었어. 갑자기 가려니까 나도... 피슬의 말투가 평소랑 다른데? 방금 나도 모르게 방심했어. 아가씨의 뜻은 여러분은 용감하고 비범한 지혜를 가졌으니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번엔 오즈가 완전히 반대로 통역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가씨는 여러분이라면 분명 환상 뒤에 숨겨진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그대들은 황녀의 부하, 단죄의 기사여. 그들을 인도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의 땅으로 돌아가라. 누가 네 부하라는 거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끝나면 다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죠. 쓸만한 두 사람이 가버렸네. 얼굴 좀 펴.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새로 발견한 게 있어. 그 거대 운석의 가루를 젊게 썼더니 효과가 꽤 좋더라고. 이 추락한 바위들은 이미 수천 년 이상 존재했어. 레너드는 아마 아주 옛날 사람일 거야. 운석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어. 즉, 수천 년 동안 그의 염원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산의 정상까지 오르길 갈망하는 옛사람. 그도 분명 너와 같은 모험가였을 거야. 모험가? 그래서 그렇게 설산을 오르고 싶어 했구나. 지금까지의 방법은 시간과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지. 너무 수동적이었어. 생각을 아예 바꿔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나도 동의해. 지금은 레너드를 찾아내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만약 운석에 어떤 소원이 깃들어 있는 거라면 이 바위들은 피슬이 말한 것처럼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 있어. 피슬이 그걸 맞췄다니 말도 안 돼. 아니야. 우아한 점성술사가 남을 험담하면 안 되지. 어쨌든 우리가 저주를 풀기만 하면 돼. 응! 예전에 모험가를 조사하려면 모험가 길드부터 가봐야지. 이름이 같은 모험가가 여러 명이라 나도 확실진 않아. 근데 그 이름의 저자가 쓴 책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작가 레너드... 있다! 레너드의 모험가 핸드북은 도서관 1층의 북서쪽 코너에 있대. 북서쪽 코너면 저쪽이겠지? 찾았다! 모험가 핸드북 산과 바다에서 작가 레너드! 근데 이 책 지워진 부분도 많고 없어진 페이지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이럴수가... 헛걸음한 거 아니야? 아, 맞아! 모나한텐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책을 찾았어! 어서 보여!
떨어져! 이럴 줄 알았어. 평범한 점성술사라면 아마 벌써 포기했겠지? 하지만 나 모나는 점성술의 1인자가 될 사람이니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어. 아스트롤라베로 사라진 부분을 추산한 다음 해독하는 거지. 드디어 다 봤네. 뭐라고 쓰여있어?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레너드는 2000년 전에 모험가였어. 그의 평생 소원이 바로 꽃갈모사 산이라는 설산을 오르는 거였고. 2000년? 그럼 이 운석들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의 운명의 자리라고? 그의 운명의 자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땅으로 소환됐어. 그건 아마 우인단하고 관련 있을 거야. 맞아. 수상한 일에 우인단이 빠질 리가 없지. 이 운석들엔 원소의 힘이 있어. 최면술 같은 방법으로 주위 주민들에게 방사되어 꿈에 빠지게 한 거지. 그리고 내 예상이 맞다면 아마 이 운석들 중에 핵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레너드의 정신결정이야. 만약 내가 레너드라면 이 운석의 핵을 생전에 오르지 못했던 산꼭대기 위로 떨어뜨렸을 거야. 그럼 곶갈모자 산꼭대기에 있나? 근데 곶갈모자 산은 어디 있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책에 나와 있는 지도랑 지금 몬드의 지형을 비교해봤는데 곶갈모자 산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그 큰 설산이 그냥 사라졌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예전에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가 백성들을 위해 신력으로 얼음과 눈을 불어서 날려버리고 몬드의 지형을 바꿔놓았대. 과거의 산봉우리는 드넓은 바다가 됐지. 하지만 아무리 그 산이 바다에 잠겼어도 그 정도 높이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거야. 현재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산꼭대기 부분은 머스크 암초라고 불려. 아, 이게 예전에 곶갈모자 산이었다고? 엄청 작아졌네. 어라? 먼저 온 사람이 있어. 여기가 관광명소인가? 넌? 응? 너희들이군. 상태를 보니 꿈속에 있다 나온 건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자가 있다니 말도 안 돼. 너희가 못한다고 나도 못하는 건 아니지. 한 발 늦었네. 내 연구는 이미 끝났거든. 역시 이 모든 건 너희 우인단 짓이지. 그렇게 긴장하지 마. 오늘은 시간이 없거든. 다음에 천천히 놀아줄게. 너 방금 사람들이 꿨던 그 설산의 꿈에 들어갔다 왔지. 레너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거야? 레너드? 그게 누구? 됐어. 지금은 피라미드를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더 무섭고 중요한 일을 발견했다고. 뭐? 별 하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이지. 별 하늘이 거짓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모나의 점성술 이론을 반박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별하늘 자체가 거짓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밤에 고개를 들면 바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잖아? 이건 상식인데.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도 얼마 전까진 그렇게 믿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이런 얘기할 시간 없어. 페드롤리노 자식, 이런 임무를 주면서 이런 발견을 할 수도 있다고 귀띔도 안 해주다니. 일부러 날 놀라게 하려고 그런 건가? 난 당장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그럼 안녕, 애송이들.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야? 게다가 우리한테 애송이래! 감히 얕보다니. 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정말 치열한 전투였어. 날 화나게 한 대가야. 당연하지. 페이몬, 어때? 너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맞지? 맞아, 맞아. 모나가 없었다면 아마 상황이 더 나빠졌을 거야. 들었지? 5인단 집행관, 이 나쁜 놈아.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놀란 걸 보면 거짓말 같진 않던데. 설마 스승님이 점성술을 가르쳐줬을 때 말한 거짓된 하늘에 다른 뜻이 있나?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하러 가자. 우와, 이게 바로 운석의 핵? 다른 운석들과는 좀 달라. 뭔가 더 밝은 느낌. 이 바위엔 엄청난 원소의 힘과 집념이 깃들어 있어. 이게 핵이야. 안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할 거야. 이 핵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니까. 해보자! 밧줄만 있으면 산을 오를 수 있고 목선만 있으면 바다로 나갈 수 있지. 난 40살 전에 모든 비경을 다 섭렵했어. 하지만 모험가 인생을 끝낸 건 곶갈모자 산뿐이야. 그 산 때문에 끝난 게 그것만이 아닐지도 몰라. 이제 난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어. 난 몇 번이고 산봉우리 밑에 서서 그 끝없는 흰 눈에 파묻혔다네. 그건 마치 약점 없는 맹수 같았고 무자비한 세상 같아서 난 두려움에 떨었지. 모험가가 용기를 잃으면 더 이상 산을 오를 수 없는 법. 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않았어. 대신 더 크고 아득한 꿈을 꾸었지.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어. 그리고 자연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도구를 발명하지. 두 발로 다다를 수 없다면 도구로 대신하고, 도구로도 불가능하다면 날개의 힘을 빌릴 수도 있으니. 친구여, 내 미완의 날개 설계도를 남겨두겠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인간은 하나가 되지. 살아있는 한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도달할 거야. 내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날 위한 바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들 중에 혹은 너희의 자녀, 학생, 그리고 친구 중에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인간의 신념이 하늘에 수천 년 동안이나 남아있었다니. 역시 점성술은 정말 대단해. 갑자기 웬 점성술 타령? 별들과 교류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물론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점성술사는 나 말고 별로 없지. 뭐야? 갑자기 그렇게 진지하게? 그나저나 그 피슬이라고 하는 애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내 말이 그 애는 뭐랄까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피슬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야. 혹시 잘못된 과정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타입인 걸까? 그럴지도 몰라. 제일 의외였던 건 곶갈모자 산이 작은 섬이 됐다는 점이야. 과거에 높은 산이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육지가 되다니. 지금은 배만 타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나 곶갈모자 산에 오를 수 있는 거네? 레너드가 좋아하려나? 곶갈모자 산은 그렇다 쳐도 지금 몬드 사람들은 바람의 신 덕분에 비행도 할 수 있잖아. 날개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높고 멀리 갈 수 있어.
더 많은 미지의 땅을 탐구할 수도 있고. 좋아, 온석의 핵을 처리했으니 잠든 사람들도 깨어날 거야. 우리도 모험가 길드의 의뢰를 무사히 끝낸 셈이지.